CTS 424색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신약성경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시간은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신약성경에 갈릴리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갈릴리를 가보면 와, 참 좋다. 광야만 보다가 오, 갈릴리 같은 곳이 있나요?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갈릴리가 참 좋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참 좋은 동네 사셨네요. 이 갈릴리 이 아름다운 곳에 예수님이 사셨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우리는 왠지 모르게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 광야만 기억했는데 갈릴리 같은 곳이 있네요.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갈릴리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만큼 이제 신약 성경이 예수님 활동 무대가 아까 갈릴리다 보니까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근데 의외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찾아가서 갈릴리를 찾아보면 갈릴리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근데 갈릴리란 이름만 없을 뿐이지 갈릴리 지역을 나타내는 다른 표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이사야서 9장 1절 2절 이렇게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요, 갈릴리를 이렇게 표현해요.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진 땅, 심지어는 이방의 땅, 그리고 도피성 납달리 땅. 왠지 모르게 갈릴리가 부정적으로 사용이 될 뿐만 아니라 갈릴리란 지명 관련된 지명조차도 10번을 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요, 1000번이 넘게 나타나는데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 그 갈릴리 지역은 10번 한 무리가 제가 찾아온 건 6번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럼 구약 성경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기록이 됐고 신약 성경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구약 성경 예루살렘은 누구에서 시작됐지? 이러면 우리 예전 강의할 때 우리가 다뤘지만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그게 바로 예루살렘의 핵심인데, 그러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하, 예루살렘의 다윗 왕조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역사가 펼쳐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에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갈릴리 그러면 이 신약 성경 갈릴리 그러면 우리는 예루살렘과 전혀 다른 지역인데 누구를 먼저 떠올리냐면 예수님.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갈릴리를 찾아가셨다 그러면 어느 땅을 찾아가셨냐면 흑암의 땅, 그늘진 땅을 누가 찾아가셨다? 예수님이 찾아가셨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인가 우리가 그 쿰란과 또 데가볼리 뭐 첫 번째 시간 다룰 때 제가 살짝 언급했던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했던 지역을 지리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이렇게 나와요. 아하,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는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구약의 관점이었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렇게 표현했을 텐데 지금 뭐부터 시작을 했냐면 갈릴리와 데가볼리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채로 예수님은 먼저 이방의 땅이라고 불렸던 지역과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표현해요. 예수님은 주변인으로서의 예수님이시고 오히려 아웃사이드에서 인사이드로, 오히려 바깥에서 머물고 있는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셨다가 나중에 이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 놓으시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바로 예수님,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보면 갈릴리의 예수님 그러면 아마 오늘 제가 제목으로 여러분들 보여드릴 소외된 땅에 서신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26살 때 처음 이스라엘 갔을 때 저는 예루살렘보다 갈릴리를 먼저 달려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밤새 걸어다녀 본 적이 있었어요. 아마 미친놈이다 이랬을 겁니다. 남들은 다 버스를 타거나 뭐 좋은 그 뭐 이렇게 교통 그 뭔가 그 시설들을 이용했을 텐데 저는 그냥 배낭 메고 그냥 걸어다니면서 예수님을 그냥 온몸으로 한번 느끼고 싶었던 거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스라엘로 유학을 갔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냈었는데요. 갈릴리를 갔을 때 그 느낌이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 갈릴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소외된 땅에 소외된 사람들.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 죄인이 바로 갈릴리 사람이구나. 갈릴리 사람들을 왜 죄인이라 불렀을까?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고요.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너희들 율법을 잘 안 지켜. 또 성전 잘 안 올라와. 올라와서 세금도 잘 안 내. 너희들이 같은 유대인이라도 너희는 율법을 잘 안 지키는 유대인들이야. 이것이 그 당시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것도 갈릴리에 사는 것도 어느 지역에 속한 것도 죄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냐면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갈릴리와 이렇게 연관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로부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여러분 전혀 뭔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지도 하나를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뭔가 왼쪽은 지중해 바다, 큰 바다가 있는 것 같고 이스라엘 땅 내에는 뭔가 위에도 바다가 있는 것 같고 밑에도 바다가 있는 듯한 여러분들 그림이 보여지는데 위에가 갈릴리 호수, 밑에는 사해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사해는 성경에 사해라는 말로 나오지 않아요. 염해 이렇게 나와요. 소금바다, 히브리어는 야마 멜라흐 이렇게 표현하는데 갈릴리 호수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이 선생님, 목사님 갈릴리 바다 아닙니까? 또 이래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호수예요. 그럼 또 이제 거꾸로 질문하겠지. 아니 근데 성경은 왜 바다라고 말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이런저런 지리적인 지형적인 이유 때문에 바람이 어떻고 비가 어떻고 뭐 이래서 바다입니다. 그리고 염분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같이 성경의 언어를 다루는 사람들은요. 조금 다르게 다뤄요. 바다, 여러분 혹시 열왕기상 6장, 7장, 8장을 읽어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물두멍이라고 나와요. 물두멍에 예를 들면 요 정도 크기다 보면 물을 담아뒀단 말이죠. 그 물도 바다 이렇게 번역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다 그러면 큰 지역에 크게 뭐 어떤 물이 있는 그것이 바다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갈릴리 호수도 바다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 물두멍도 바다 그러면 그 바다는 크기와 상관없이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언어 시간이 아니니까 깊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 물 혹은 바다, 하늘의 궁창 이런 표현들이요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물을 주셨다. 물은 생명이다. 그 이 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심으로 그 생명을 이어간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갈릴리 호수 혹은 바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말하면 사랑이다라고 표현할 때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지리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제가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뭐냐면 제 친구가 찍은 사진을 하나 제가 좀 가져왔는데 저 위에 하얗게 그려진 부분이 뭐냐면 바로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헐몬산은 우리의 그 백두산처럼 만년설인데 해발 2840m 정도가 되는 곳인데 거기에서 비와 눈이 엄청나게 내리는 그 물들이 나중에 샘을 이뤄서 그 물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갈릴리 호수로 흘러 들어와요. 그 갈릴리 호수로 흘러 들어오는 제가 그 길을 따라서 좀 표현을 해놨는데 나할 스닐, 나할 단, 나할 바니아스 혹은 나할 헐몬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할이 강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샘물이 모여져서 흐르는 강을 가리키는 말인데 근데 보니까 상요단강, 무슨 요단강이란 말인데요. 요단강을 이루는 물줄기가 바로 스닐, 단, 바니아스고 이 샘들은 다 어느 산에서 솟아나냐면 헐몬산에서 솟아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단강은 헐몬에서 나오는 샘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맺어보자고요.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헐몬이 있으리 시온에 내림 갔도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내림 같다다 이 말은 뭐냐면 헐몬의 이슬을 통하여서 모든 땅이 바로 촉촉해
약해지며 사람이 살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요단강을 이루는 헐몬산에서 나오는 바로 그 물을 성경은 헐몬의 이슬이라고 그랬고 이 물들이 결국은 어디로 모아지냐면 자 보세요. 이 헐몬산이고 여기 물이 엄청난 샘물인데 이 물들이 강을 이루고 바로 갈릴리 호수로 흘러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갈릴리 호수 혹은 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얌하 갈릴이라고 할 때 얌이란 말은 헐몬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헐몬의 이슬이 모이니 이 물은 마치 성전의 물두멍의 물처럼 우리가 정결하여지고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호수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다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갈릴리, 아하, 갈릴리에 예수님이 오셨다.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헐몬의 이슬을 통하여 이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시며 은혜로 이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갈릴리, 자, 이 지금 눈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요한 지역마다 노랗게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실 수 있어요. 옛날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사람들이 살았던 업으로 살았던 포구 혹은 나루터들이 쭉 제가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이 지역에는 우리가 뭐 그걸 다 찾아가 볼 수는 없으니까 이런 동네가 있어요. 막달라, 게네사렛, 가버나움, 벳세다, 거라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예수님께서 바로 예를 들면 거라사에서 뭐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귀신들이 돼지대로 들어가고 돼지대가 바다로 내리달았다. 그 바다가 무슨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가 되는 거고 또 게네사렛이라는 것은 배를 타고 건너가시다 할 때 그러면 아 배를 타신 이런 곳이구나. 가버나움에서 누군가 왜 니들 세금 안 내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닷가에 내려가셔서 물고기 한 마리를 탁 잡으셔서 물고기에서 그렇죠 세 개를 끄집어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뭐 또 성전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뭐 바닷가에 내려가셨다. 아하 지금 제가 언급한 이 도시들이 다 갈릴리 호수 해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선 언뜻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조금 제가 어떤 자료를 가져왔냐면 우리가 구약에 처음 다룰 때 이스라엘 땅을 제가 보여줬던 특별히 12개 지파가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 살았었나요? 라고 하는 강의 때 한번 다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왼쪽에 보면 므낫세,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아셀 이렇게 표현하는데 갈릴리 지방은요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 사망의 그늘 진 땅 또 흑암의 땅을 어디를 가리키냐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구약 성경에 갈릴리란 이름 말고 갈릴리 지역을 다른 이름으로 무슨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여주는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 아하 갈릴리 지역이나 지역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화면을 봐더라도 그냥 가고 싶은 곳 한 번쯤 가서 거닐러 보고 싶은 곳 그 갈릴리 호수 해변이 쭉 보이는데요. 제가 아르벨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제가 가져왔는데 바로 요 밑에 막달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할 때 막달라 히브리어는 미그달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게네사렛 조금만 더 들어가면 가버나움 조금만 더 들어가면 벳세다 지금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그 지명들이 오늘날도 그대로 다 사용되고 있는 거죠. 좀 더 가까이서 찍은 사진이고 여기 오늘날 티베리스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성경에 디베리아 바다 갈릴리 호수를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표현해요. 그 디베리아가 바로 이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도시 아까 헤롯의 아들 중에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만든 도시였죠. 왜 예수님이 교활한 여우 이야기했던 또 세례 요한을 참수시켰던 바로 그 안티파스가 만든 도시인데 지금도 여전히 이 도시가 남아있어요. 이 양반이 왜 여기다 도시 만들었을까? 그리고 티베리아스 디베리아라는 말은 그 당시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였거든요. 바로 옥타비아누스 다음에
황제인데 그 사람 이름을 따라서 이제 소위 말해 황제 도시를 만든 건데 왜 여기에 만들었을까라고 이 지역을 가보니까 흥미로운 게 하나 발견이 돼요. 온천이 하나 발견이 돼요. 온천이 발견돼. 아하. 근데 성경의 온천 가만히 보니까 지명 중에 혹시 이런 이름 들어봤나요? 하맛 어기에. 예를 들어 민수기서 13장에 보면요. 그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왜 여호수아 갈렙 이런 정탐꾼을 보낼 때 그들이 쭉 간 그 지역들을 성경에 표현해 놨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맛 어기까지 갔다 이렇게 나와요. 하맛이요. 영어로 핫 스프링. 바로 온천이란 이름이죠. 그러면 이미 구약 성경에도 온천이 있었구나. 그럼 그 온천이 주로 어디 있었을까? 갈릴리 지역에 있고. 이 온천 때문에 티베리아스라는 도시도 역시 만들어졌다. 이 도시 이름 때문에 갈릴리 호수를 다른 말로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여기는 오늘날 바로 유적지 위에 기념 교회도 만들어 놓고 좀 복구를 시켜놨는데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는 베들레헴. 예수님이 성장하셨던 곳은 나사렛.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곳은 가버나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루살렘.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면 예수님의 3년 공생에는 여러분들 다 갈릴리 지역이었고 갈릴리 지역에서도 어디를 중심으로 사역하셨냐면 가버나움으로 사역을 하셨다. 실제로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 동네로 들어가시니 이렇게 표현해요. 본 동네가 뭐지? 영어로는 his own town, 그의 자신의 마을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가 바로 가버나움이었다.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 해변, 특별히 가버나움 주변의 해변의 모습이고 이 장면은요. 바로 가버나움이 옛날에는 이런 마을, 예수님 당시 때에 살았었다면 바로 이런 마을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해변가에서 바라볼 때 여러분들 지금 배 그냥 여러분들 만든 저 그려놓은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저 배가 1986년에 갈릴리 호수 해변에서 발견이 됐어요. 지금 갈릴리 호수에 가면 우리가 선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배 한 척을 빌리거든요. 그 배를 바로 저 배가 발견된 이후에 그것을 본따서 좀 크게 만들어서 순례자들이 그 배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예전에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또는 직접 방문하셨던 지역들을 나름대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자, 갈릴리 지역에서 나사렛 가나가 보이고 나인성도 보이고 게네사렛, 가버나움, 고라신 이런 지명들도 보이는데 이런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고라신이에요. 고라신. 고라신, 가버나움 아까 동시에 보고 있는데요. 고라신, 가버나움. 이거는 가버나움 회당인데 기억나세요? 혹시 화 있을 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 진저 가버나움아, 화 있을 진저 베세다야.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기도 합니다. 왜 화 있을 진저 복을 빌어도 시온찬을 파네. 왜 화 있을 진저 이러셨을까?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화 혹은 저주는 저주를 위한 저주가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우리 좀 하는 벌을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 동안 바벨론에 가 있었고 70년 동안 성전이 없었던 그것을 여러분들 이들은 멸망이다. 포로로 잡혀가 있었다 그러지만 어떻게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시온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하고 회복하시잖아요. 너희들 왜 내 말을 듣지 않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거 아니야. 왜 내가 갈릴리에 왔겠어? 너희들이 이렇게 소외당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뭔가 가지고 있는 듯한 모든 것들을 다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이 시대에 너희들이 왜 이 땅만 바라보고 사니? 이제는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자. 이러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품으셨을 때 그게 바로 집중적으로 사역하셨던 데가 어디냐면 사역하셨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 그리고 고라신, 그리고 베세다였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가 발견이 되었던 선은 이것이 이제 실제로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버나움에서 발견된 또 회당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레바논 산지 표현했습니다만 상부 갈릴리 지역이기도 하고 여기 이제 나사렛 지역이기도 한데 이것이 갈릴리 지역의 꽃을 한 장 가져왔습니다. 드레핀 백합화가 바로 이 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저게 무슨 백합화예요? 또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히브리어로 쇼샤나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백합으로 번역되어 있긴 합니다만 바로 이 곳을 가리킨다라고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갈릴리는 분명 흑암의 땅, 소외된 땅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먼저 사역으로 시작하셨던 것은 잃어버린 백성, 소외된 백성을 찾으러 이 땅에 먼저 찾아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예수님이 본고장으로 사용 이름이 붙여질 만큼 그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가버나움 뜻이 위로의 마을이다. 위로자로 오신다는 말은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이 된 바로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심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시고 그 구원자는 이 백성을 위로자로 품으시러 오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에 또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과 구원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예수님은 심판에 앞서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갈릴리를 통하여 품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성경을 가르치면서요 왜 하필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을까 이 이야기를 항상 질문을 던지면서 많이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갈릴리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요 갈릴리는 지금 제가 소외된 땅 또 흑암의 땅이라고 표현하니까 어떤 분들은요 갈릴리는 못 살았을 것 같아, 갈릴리는 문화적으로 뒤떨어졌었나 봐, 갈릴리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전반대예요. 오히려 예루살렘이 폐쇄됐고요. 갈릴리 지역이 더 오픈됐고 여러분 거기서 다메섹도 멀지 않고 소위 말해 페니키아 지방, 레바논도 멀지 않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전되신 곳이었고 돈이 모이는 곳이었고요. 여러분 왜 갈릴리 가나 그러면 옛날에 엄청난 국제 무역시장이 있었고 막달라 그러면 대단한 수산업이 넘치는 그런 곳이었었어요. 돈이 모이는 곳이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왜 소외됐을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뭘까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심지어는 예루살렘 사람마저도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그들, 그렇게 당하는 그들,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오히려 예루살렘과 점점 떨어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려가는 그 백성들에게 또 동일한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그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너희는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땅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가 갈릴리 지역에 선포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산상설교잖아요. 그게 바로 그중에서 특별히 우리 팔복의 이야기잖아요. 저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은 복 그러면 영어로 blessing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 원문 오쉐르가 되어 있어요. 시편 1편도 그렇고 마태복음 5장 마카리오스도 바로 오쉐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놀랍게도 이건 blessing이란 말보다는 해피니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블레싱과 해피니스가 뭐죠? 잘 들어보세요. 블레싱은 하늘이 이 땅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블레싱이고 그걸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해피니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복을 이야기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는 무엇을 받은 자들이요? 이미 블레싱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블레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돼요? 해피니스, 행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행복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없다 보니까 세속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너희들 말이야,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야, 블레싱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나를 통하여 말씀으로 이 땅에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면서 해피니스로 살아보자.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오늘날 청첩장을 돌릴 때요 히브리어로 브라하 우 오쉐르, 영어로 blessing and happiness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소유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해피니스로 살아야 된다. 갈릴리를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해피니스, 행복한 사람, 성경의 땅에서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의 땅에 서다, 오늘 이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복한 땅, 행복한 사람, 그분들이 서야 할 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행복으로, 또 행복을 위해서도 행복으로 함께 말씀으로 함께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